다음은 엘리. 여기 선배가 노래 불러줬으니까 가끔 네. 선배 노래 부를 것 같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. 어떤 노래 부르죠? 저희는 저희만의 색깔로 예. 저 그거 부를 건데요? 정말로? 유아만의 유아만의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자면 진짜 오지네요 오늘. 아 지금 오지입니다. 아 치고 봐요. 어, 이거 오늘 아 치고 봐요. 오지입니다 오늘 진짜. 이거 원래 생각해서 왔어요? 원래 이걸 생각해서 왔어요? 야 대박이다. 아 이제 거민 씨가 부른 유아마 에브리띵하고 이것도 진짜 궁금하네요. 에일리가 부른 에브리띵이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아 궁금하네요 진짜. 노래 거민 작곡 개미. 어 맞아. 어 진짜 작곡 개미예요. 곤충들이 다 만들었네. 작사는 바보야 뭐야. 이 노래가 우리 곤충송이군요. 그러니까 개미가 작곡하고 거미가 불렀네요. 처음부터 그대였죠. 이것도 색다르다. 나에게 다가올 한 사람 바보처럼 먼저 말하지 못했죠. 할 수가 없었죠. 맞춰보지도 않는데 화음 소리 넣는 거 있잖아. 아, 소름 끼치더라고. 아, 소름 끼치더라고. 지영 씨가 아까 놀래던데 아까 보니까요. 그죠? 좀 네. 울컥했어요. 아 그죠. 아 너무 멋있어요. 아니 그러니까. 김수용 씨는 어떠셨어요? 아 정말 이게 꿈인지.